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중앙의 조인희 충북지역 본부장을 모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962년 설립됐습니다. 네네.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 먼저 중소기업중앙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360만 그 중소기업의 그 권익보호 및 그리고 그 경제적 지위 향상을 통한 네. 그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961년도 12월에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예. 그 법에 근거해서 1962년 5월 14일 날 설립이 되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그 중소 경제 4단체 중에 그 중소기업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본부장님께서는 지난 9월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 본부장으로 그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그 충북지역 본부장은 뭐 처음이 아니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여기 또 지역 출신으로 알고 계신데 좀 네. 자, 4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두 번째 충북지역 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느낌이 어떠신지요? 예, 제가 그 4년 만에 이제 충북을 다시 이제 오게 됐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입니다. 사실 네. 한 조직에서 두 번째 오는 경우는 거의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오자마자 느낀 건데 이제 당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의 충청북도의 그 경제 포션이 전국 대비 3% 경제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네. 지금 와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뭐 4%대에 미치질 못하고 있어서 네. 상당히 그 마음이 좀 무겁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만 그 최근에 그 지난 5월 7일 날인가 8일 날 그 오창에 예. 그 방사광 그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그 예. 유치를 저희가 해서 상당히 좀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그 충북 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그 네. 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어떤 건지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저희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뭐 대부분 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공동 생산이나 공동 판매 이러한 그 공동 사업 등을 통해서 그 발생하는 수익을 예. 조합원에게 환원을 해줌으로 해서 그 조합원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그런 점에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그 바람직한 모델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그 정부에서도 그 법에 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보면은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그 협력 의무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 지자체에서는 이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약간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번번이 이제 저희가 이제 조례가 지방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 그 지자체의 그 지원 문턱을 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뭐 어떤 그 조례 말씀을 뭐 얘기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지난해 8월에 그 충북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네. 예, 그럼 중북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네. 예, 충북에서는 처음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란 어떤 거라고 할까요? 네,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그 상호 부조의 정신에 이제 입각을 해서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그 서로의 공동을 목적을 위해서 이 자조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를 통해서 이제 공동 투자를 통해서 이제 제품도 개발을 하고 또 공동 급판매 사업을 통해서 그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해서 그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그 만들어진 법정 비영리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 그럼 뭐 회원이나 뭐 이런 수는 어느 정도? 지금 전국에 저희 중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산하의 이제 연합회 또 지방조합, 사업조합 등을 포함해서 약 940여 개의 예,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예, 협동조합이 굉장히 아주 규모가 큰 단체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조합원사로 이제 소속된 게약한 8만여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 협업하고 그 혁신의 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자주조직인 그런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이 그 법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그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다지 크지가 않다는 게 네. 여러 지적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저희가 이제 지난 8월 58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그게 협동조합 조례가 충북도가 최초로 그렇죠. 이제 작성이 된 거죠. 제정이 된 건데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도 관계자분들이 우선적으로 그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좀 제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물론 저희 뭐 중앙에서도 그런 관계 유관 기관들하고 또 도 지자체와 이제 다각적인 그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협력을 좀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지자체 그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그 협동조합 마인드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그 지역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사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뭐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중소기업 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확인한 돈의 상황, 중소기업들의 네, 네. 피해 상황은 피해 상황. 어떤가요? 네, 그 지난 먼저 중소기업 부문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 예, 예.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9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에 그 조사를 한 결과 그 충북 지방 그 중소벤처기업청이 있습니다. 네, 거기하고 네. 충북 도청의 피해로 상담센터를 통해서 예. 총 245건의 이제 그 애로 사례가 이제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됐는데요. 네. 그 유형별로 보면 이제 매출 감소세가 96개사로 가장 많았고 네. 다음으로 이제 납품 공급 애로,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공급 애로, 그다음에 수출입 지연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네. 소상공인 부분을 보면 총 77건의 이제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됐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매출 감소로 인한 그 사업 부진이 98.7%를 차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그 매출 감소가 가장 큰 심각한 그렇습니다. 내수 예, 내수 이쪽으로 매출 그렇죠. 감소가 하루빨리 네. 이제 경제가 좀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소비 경제도 좀 살아나야 되는데 네, 사실 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진행형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좀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지금 코로나 19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뭐 다양한 이제 정책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그 대출 보증이나 신용 회복 등의 어떤 정책 금융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이제 그 인력 운영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 인원 감축이 없는 경우에 이제 인건비의 일부를 저 지원해 주는 그 고용유지금 보조 지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유연근무제 활용 기업에 대해서 간접 노무비를 지원해 주는 등 그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그 소상공인들은 네. 아직도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또 적극적으로 좀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그 중앙에서도 그 이번에 그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의 그 업종별 피해를 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예, 예. 그 결과를 좀 보면 그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책으로 첫 번째를 그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을 좀 인하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이제 고용유지지원금 요거를 좀 상향 지원해서 좀 확대를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그 면책 방안, 그 대출 신부자들이 사실 그 책임 소재 부분 때문에 대출을 그렇죠, 좀 꺼려하는 그렇죠. 부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면책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과감한 대출을 좀 유도를 해달라. 그런 어떤 요구들이 많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별고용 지원 업종을 좀
다양하게 좀 업종으로 좀 확대를 해달라는 예, 네, 그런 요구들이 들을 이었었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 코로나19가 또 기회가 된 또 일부 네네. 업종들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기업들을 위한 필요한 정책도 또 있을 텐데요. 네네. 그 대부분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전 산업에 그 막대한 그 피해를 끼친 그렇죠. 건 뭐 기정사실인데요. 그 IMF가 이제 올해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을 -3%로 이제 예상을 했고 또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도 이제 -1%로 이렇게 1.2%로 이렇게 그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마이너스 성장률 예측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보건용품 제조업이라든가 어떤 언택트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위기가 이제 기회가 돼서 그 업종이 상당히 그 좀 활황을 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어쨌든 수출을 좀 확대를 해야 될 예, 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해외 전시회라든가 그 무역 사절단에 이제 참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 그리고 해외 공급망을 좀 늘려서 국내 기업의 그 수출 기회 확대에 좀 중점을 두는 뭐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해외 바이어에 대한 그 예외 입국 허용 등이 광범위하게 확대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근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수출길을 좀 넓혀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네네. 네. 자, 이 코로나19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되고 있지만 좀 더 심각한 거는 이런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게 그 의학 전문가들의 지금 예상.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계속 우리 지역 경제 중소기업 업체들 소상공인들은 계속 이런 어떤 경제 어려움이 반복을 하고 있을 텐데 자, 이 그 앞으로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체제가 많이 개편될 경우에 포스트 코로나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그 심화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국제 분업구조에 의한 그 국제 글로벌 GVC라고 그러죠. 그 글로벌 가치사실 체계가 지금 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심지어 최근에는 그 각국이 그 니쇼어링 정책이 뭐 그 해외 기업의 이제 국내 그 유턴을 시키는 이런 니쇼어링 정책을 강력히 추진을 하면서 네. 그 세계 각국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경제 체제 개편에 대해서 아마 심각하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글로벌 경쟁에 이제 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국제 분업의 다양성을 좀 확대를 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온라인 산업 사회로의 전환에 그 경제 체제의 개편을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한다고 하고 서둘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대면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인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그 중복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심각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인건비나 그 임대료 등 각종 부담이 증가해서 그 더욱 그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 최근 정부에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또 공공 부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그 경제 활성화에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다소나마 상황이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힘든 시기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조만간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충북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우뚝 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그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소상공인이 화이팅하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북 지역 중소기업인들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충북 지역 본부가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중소기업 중앙의 조인희 충북 지역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